둘, 셋, 큐! 안녕하세요. 와보숑 시청자 여러분.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네요. 겨울이 오면 김장 준비하랴, 송년회 모임하랴 다들 바쁘시죠? 올 한해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4년 서울 마을미디어 영상제가 이곳 아리랑 시내 미디어 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죠? 같이 가보실까요? 성북구 대표 주민방송 와보숑 TV 활약은 여기서도 계속되는군요. 사회자가 송주민 씨인데 시작하기 전에 살짝 만나볼까요? 이런 영화제를 특히 서울에 있는 마을 미디어들이 다 모여서 이런 영화제를 성북구에서 해가지고 또 우리 와보숑에서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사회까지 보게 되고 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오늘 작품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와보숑에서도 이 동네에서 40년을 그 저희가 마을 영상 잡지 빌리진에서 그 세탁소 만들었던 거가 방영이 됐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서울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 미디어에서 만든 올해 만든 작품들을 출품해 주셔가지고 마을을 소재로 한 작품 혹은 마을 주민들이 감독이 된 작품들 등등 여러 작품들이 상영이 됐어요. 다양한 이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보니까 마을 미디어 앞으로도 더 재밌게 활동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우리가 만든 그 작품을 우리 마을에 있는 극장에서 상영을 한다라는 게 되게 감동스럽고 또 이게 오늘 그 제목이 우리가 자화 타찬인데요. 각 마을의 미디어를 서로 칭찬해주고 또 우리 스스로 칭찬을 받고 그런 그 상영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스케치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우리가 정말 그 미디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자부심과 기쁨이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성북신나입니다. 저희 성북신나는 지역을 신나게 하는 작은 연구소를 지향하고 있고요. 지역 재생과 청년의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를 위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기획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14년 한 해 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숨은 공간들 발견하고 또 다양한 행사들 기획하면서 2013년 한 해 동안 보냈는데 내년에도 좀 더 다양한 활동들 지역에서 이어나가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마을에서만 활동하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서 만든 영상은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서 많은 영상을 보고 나니까 배울 점도 많고요. 서로 교환할 정보도 많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 영화는 되게 잘 봤고요. 일부는 미리 봤던 것도 있고 오늘 처음 본 것도 있었는데 저희랑은 좀 다르게 각자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저는 조금 의미를 조금 부여했던 것 같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저희는 이제 지역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자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을 미디어 축제 한 해 동안 만드신 마을에서 만든 소중한 작품들 함께 나누는 정말 즐거운 자리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 어렵게 활동했지만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른 마을의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또 그들의 활동도 함께 나누면서 막 큰 힘을 얻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체험활동 부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라디오 하시는 분들은 또 영상 하시는 분은 라디오 매체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마을 미디어의 대표 DJ로 활동하시는 주민들이 뽐내기 대회에 나섰습니다. 저희 와보숑에서는 주민 앵커로 뉴스를 진행했던 서정래 씨가 이번에 라디오 DJ에 도전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정은 심리상담사와 함께하는 마음을 읽는 시간과 생활 속 건강 상식을 전하는 우리 동네 주치의 공동대가 있어요. 우아한 아줌마, 삼삼한 아줌마가
들려주는 맛깔스러운 동네 이야기. 아줌마의 수다로 라디오를 장악하는 아수라장이 장작 카다바를 걸었네요. 저희 집은 전북 정읍의 시골집이었지만 막내 작은아버지께서는 광주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공장을 하셨어요. 마침 일손이 달려서 저를 당분간만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차마 당신의 동생 요구에는 거절을 못하시고 저를 광주로 보내셨어요. 아, 당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쾌세를 불렀죠. 그렇게 가고 싶던 도시로 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몇 개 후에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네. 평소 실력이신가요? 조금 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조금 했어요. 아, 마을 미디어 연합방송대에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프로그램에 오늘 출연하셨잖아요. 아, 네. 오늘 방송 출연한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아, 정말 이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저 이렇게 와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처음엔 좀 걱정을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에이 까짓 것 얼굴도 안 나가는데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상상외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약간 이제 긴장하지 말아야지 하고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살짝 흔들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중심 쫙 잡고 실수는 안 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을 미디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시상식이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데요. 작년엔 와보숑 TV가 마당발상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올해 인물상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지만 상을 못 받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칭찬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그럼 시상식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시상하시면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 카메라를 들고 기록하고 있으며 마이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스튜디오를 열어주는 은평 라디오의 1등 공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성북 마을방송 와보숑의 상남순님은 소녀같은 감성으로 마을 행사 현장 50여 곳을 도맡아 촬영한 멋쟁이 마을 기자입니다. 참석하신 구성원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네트워크 활동과 대외 홍보에 박차를 가하며 더불어 발전하고 성장하는 서울 마을 미디어를 위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상 축하드립니다. 너무 부러워요. 네, 우리 동자대표 양승열 대표께서 대표로 수상했습니다. 부상도 주어지는데요. 크리스탈 트로피가 나왔습니다. 성북 마을 방송 와보숑. 2014년 와보숑은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활발한 미디어 교육 활동을 통해 주민 기자 양성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품앗이 편집 집중 교육을 시작으로 시끌시끌 성북 이야기 사기, 여름방학 때 청년 주민 기자 양성 교육, 마을학교 셀프 무비까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정원을 넘어서는 주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출석률이 무려 80% 열정을 담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시니어 주민 기자 성북 소리, 주민기자 성동 빅피처, 수원미디어센터 등에서 와보숑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미디어의 역할과 생생한 현장의 모습으로 동기부여에 기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열정적인 활동의 결과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역시 네, 크리스탈 트로피 꽃다발 부상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되게 벅차고 이게 좀 잘 믿기지가 않는데 실은 작년에 이 마을미디어 축제 행사할 때는 아무런 상을 못 받아가지고 저희가 동작으로 돌아가서 그날 아주 그냥 이 안주를 곱씹으면서 이 주최 측에 대해서 강한 성토대를 하면서 이제 막 송년 모임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안주거리가 될 거네. 예, 감사하면서 우러르면서 네 하게 될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다 나오셨지만 그 여기 오늘 또 행사에 수고해주신 또 우리 대원 씨랑 김영영 선생님 포함해서 주민 DJ들과 그리고 후원회원들 또 더 중요한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또 많은 애청자들과 지역 연대단체들 예, 이 영광. 이번에 와보숑 대표로 회의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이제 원래 공동대표로 좀 해보자.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는 하기 힘듭니다. 제가 1년 동안 하는 것보다
사실 이전에 대표로 활동하셨던 이소영 대표님, 전 대표님께서 더 많은 토양 양분과 또 더 많은 경험의 전수와 이런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와보숑 이만큼 여러분과 여러분 곁에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영화를 좋아해서 10분짜리 내 죽기 전에 10분짜리 뭐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 하나만 한번 올라가봤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미디어를 한다고 그러길래 한번 그거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와구숑이 이렇게 크게 된 거는 이분들이 대표 말을 잘 안 들어요. 제 의견을 의사 저 할 때 저 회의를 할 때 제 의견이 관찰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고 또 제일 저한테 까칠하게 했던 분이 바로 김현미 씨였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대표가 되고 이렇게 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마부성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문화가 민주적으로 모두가 다 주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이렇게 빠져나와도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녁에는 왜 할까 아침에는 다시 나오는 그런 마을 미디어 활동가가 돼서 한 10년쯤 됐으면 우리가 엄청난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기대를 조금 하긴 했지만 올해 이물상을 받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틀 동안 한 해의 수고로움이 묻어있는 영상을 보고 즐기다 보니 함께 해주신 이웃 주민들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네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 자기와 이웃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추어서라서인지 더 뜻깊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 축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보숑 시청자 여러분, 2014년 와보숑 TV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15년에도 더 가까이 여러분 곁에 있도록 발에 땀이 나도록 뛰겠습니다. 지금까지 와보숑 TV 장남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